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공무원이 영업신고증을 내줬다가 뒤늦게 업종 변경을 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업주는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음식점을 개업한 김모 씨. 쭈꾸미 무한리필 프랜차이즈점으로 술도 함께 팔며 첫 달 매출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대기하는 손님들도 많았고 진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사를 시작한 지한달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김 씨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내줬던 공무원이 찾아와 술을 팔 수 없는 휴게 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꿔야 한다고 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공무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특명 조직이라 가지고 이 허가가 체험된 책인데 이제 그걸 미처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고증을 내줄 때 현장에 직접 가서 왜 확인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냐고 신고서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법에 며칠 내 현장 확인하도록 그래 돼 있죠. 김 씨가 가게를 열기 위해 투자한 비용만 대출금 4천만 원을 포함해 1억 3천만 원. 업종을 다시 바꿔 영업하려면 리모델링 비용 등 또다시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업종 변경하면 또 빚을 내야 하고 또 그 업종 변경을 해서 장사가 잘 되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김 씨는 영업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결국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된 김 씨. 수백만 원이 드는 변호사 선임 비용 탓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벌어야 하는 생활비도 코로나19 여파에 쉽지 않습니다. 잠시 몇 시간 그냥 대리 알바하고 나머지 생활비는 그냥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 현재는 충당하고 있어요.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지자체가 땅 주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 땅 일부를 공동묘지 주차장과 도로로 만들어버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동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떻게 보상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하동군은 뒤늦게 부지 전부를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년 전 하동군의 한 야산 3,300여 제곱미터를 구입한 박모 씨. 올봄 과실수를 심기 위해 땅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땅 3분의 1가량이 공동묘지 주차장과 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실수나 이래 숨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봉계는 이래 돼서 황당했죠. 지난 2009년 하동군은 갈사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100여 개의 묘를 이장할 장소가 필요했고 박 씨의 땅 주변에 공동묘지를 만들었습니다. 땅 일부는 이 무렵 주차장과 진입도로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인 박 씨에겐 한마디 통보도 없었습니다. 결국 보상 협의에 들어갔는데 보상 방법을 두고 또 갈등을 빚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입부지만 보상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시작했지만 박 씨가 나중에 전체 부지 보상을 요구하면서 결렬됐습니다. 방은 많지만 자기가 보상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땅이 뭐 사실 짝들이 되어버리네. 편입부지 보상만 고집하던 하동군도 결국 전체 부지 보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새로 하고 감정평가의 대로 메이트로 가겠습니다. 행정의 안일한 일처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고성군에 임기제로 일했던 직원 2명이 계약이 끝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신청서를 냈지만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년 동안 고성군 사회복지관에서 임기제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계약 연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해보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임용 당시 직접 작성한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근로복지공단 신고를 누락한 겁니다. 고성군은 뒤늦게 소급 가입을 요청했지만 임용 후 3개월 안에 가입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성군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시면서 계속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심지어 매달 급여에서 보험료가 빠지지 않았는데 몰랐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 확인서를 분명하게 제출을 했는데도 저희는 당연히 가입이 됐다고 보는 거지. 그렇게 급여 명세서에 나갔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고성군은 최근에야 고용기관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급 가입 불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심사 청구를 냈습니다. 당시 담당자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당사자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고성군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피고용인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혜택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